그럼 김빈대리 교수님의 강연 리보핵산 최초의 생명물질로부터 메신저까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에서는 RNA, 리보누클레이크 애시드 혹은 우리말로는 리보핵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보핵산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리보핵산.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께 여쭤봤더니 리보핵산을 하면 얘기하면 미혼이 떠오른다고. 예, 지금 웃으신 분들은 40대 이상이십니다. 예, 리보핵산은 미혼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디나 널려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세포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녁 때 먹은 고기, 생선, 채소 전부 RNA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든가 심지어는 바이러스들도 이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RNA는 우리 그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기존의 생물체에서 제일 중요한 분자는 역시나 제일 유명한 DNA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DNA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래서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DNA와 RNA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DNA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분자인데, 이 분자는 이런 두 개의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격 구조는 당과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골격 구조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삐죽 나온 것들이 염기라는 물질인데, 이 염기들이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T, C, G. 그리고 C는 항상 반대편의 G와 A는 항상 반대편의 T와 염기 쌍을 이루고, 이 염기 쌍들이 서로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 나선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RNA는 어떠냐면은 RNA도 이렇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당과 인산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염기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A, U, C, G. 그러니까 여기 T가 비슷한 U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물질이죠. RNA는 보통 이렇게 단일 나선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단백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지만 사실은 전부 RNA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이에요. 각각이 굉장히 복잡하고도 재밌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을 보여드리면은요, 이 모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모두 지나가시다가 DNA네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DNA가 아니고 RNA입니다. 그만큼 DNA와 RNA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RNA는 여러 가지 구조를 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RNA고,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따라서 골격 구조가 있고요. 이 기본 골격 구조는 당과 인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보시는 노랗고 빨간 요 부분이 인산 부분이고요. 요 안쪽에 오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 보이는 부분이 리보즈로 당 일종의 당이고, 그리고 요 안쪽에 파란색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염입니다. 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DNA와 RNA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둘 다 다 그 복합 중합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체가 여러 개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하나의 단위체입니다. 보시면 어디부터 보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오각형이 보이시죠? 여기 오각형이 있고, 오각형에 이것이 리보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인산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염기고요.
자, 이건 사실은 DNA예요. 자, DNA를 RNA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끼워집니다. 그런데 방금 수소 하나를 더 끼웠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여기 빨간 것이 산소예요.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간 구조가 RNA의 단위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그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아주 뭐 사소한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DNA의 역할이 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DNA의 역할은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RNA를 생산한다. 두 번째는 DNA를 생산한다. 그래서 DNA 한 분자가 두 분자로 변하고요. 세포가 분열할 때 각각의 딸 세포로 그 만들어진 DNA 한 분자씩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딸 세포에서는 골고루 나눠진 DNA가 또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딸 세포에서 엄마 세포하고 동일한 RNA를 생산해낼 수 있게 하죠. 자, 그래서 이 DNA에 담겼다고 얘기하는 온갖 생명의 비밀들이 결국은 이 RNA 형태로 발현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생물학을 RNA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RNA 중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입니다. DNA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NA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RNA를 생산하는 과정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RNA가 합성되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전사라고 부르거든요. 보시면 DNA 이중 나선이 일단 풀려야 됩니다. 이렇게 풀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염기 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는 T와 C는 G와만 그 염기 쌍을 이룬다. 이 원리가 이 R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A는 DNA상의 A는 반드시 U와만 페어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는 U가 들어오고요. 다음에는 A, C에는 G, G에는 C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DNA상에 있던 정보들이 전부 RNA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RNA가 DNA 있는 정보를 전부 벗겨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비유로 들자면 이 붕어빵 만드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식사 못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붕어빵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뭘 부으면 밀가루를 부으면 이 안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반대 상보적인 그 형태를 띠고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DNA를 주형으로 해서 일종의 거푸집으로 해서 RNA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붕어빵 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RNA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DNA는 그 염기쌍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3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 30억 개면은 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 염기쌍들에 있는 정보를 이 RNA를 통해서 발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적인 어떤 RNA를 만드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 유전자의 개수에 대해서는 뭐 설화형설례가 있습니다만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들은 약 한 3만에서 3만 5천 개 정도. RNA 단백질 못 만드는 RNA들, 논코딩 RNA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개수에 대한 그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한 10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30억 개의 염기쌍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그런 그 30억 개의 염기쌍 안에 붕어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한 10만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쫙. 근데 그 10만 개의 그 붕어빵 틀이 각각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RNA도 다르고 거기로부터 만들어지는 다른 분자들도 다른 구조와 성질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DNA상의 RNA 하나를 만드는 어떤 기능적인 단위를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유전자 하나, 두 개, 세 개가 지금 보이고 있고 30억 개 염기쌍이니까 얼마나 길어져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서 유전자 하나에서 여기서는 이제 mRNA라는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이쪽에서는 어떤 조절작용을 하는 RNA가 만들어지고 또 이쪽에는 트랜스퍼 RNA라고 부르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RNA들이 쭉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이 mRNA라고 불렀을 때는 어떤 그 여러 종류의 RNA를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NA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 수만 개를 다 설명을 드리면 밤을 새야 되니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그룹으로 좀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것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RNA 기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연구가 된 기능은 이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이런 RNA들을 메신저 RNA 혹은 mRNA라고 부르는데 mRNA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mRNA가 리보솜 혹은 번역체라고 부르는 커다란 구조물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tRNA라고 부르는 또 다른 RNA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우셔서 지금은 이제 복습하시는 거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mRNA상에는 이 정보가 전부 이 염기의 서열로서 암호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독을 해야죠. 이 암호는 그 세 개의 염기 단위로 이렇게 해독이 되게 됩니다. 그 세 개의 염기 단위를 코돈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뭐 모르스보호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정보들이 세 개의 단위의 정보들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UGG라는 염기 서열이 온다. 그러면 리보솜과 tRNA가 아하 이거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넣으란 뜻이구나. 그래서 넣고 UUU가 오면 이 암호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넣으라는 얘기구나. GGC는 글라이신, UCA는 세린을 넣게 돼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간의 연결을 쭉 만들어주면 이 길다란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바로 단백질이 됩니다. 그리고 mRNA마다 이런 서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mRNA가 고유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사람의 경우에 3만 개에서 3만 5천 개 정도의 mRNA 유전자가 있고 그만한 숫자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신저 RNA들이 우리 몸에 우리 유전자에 아까 이제 3만 개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3만 개가 모든 세포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신경세포에서는 신경세포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mRNA만 만들어줘야 되고 반면에 근육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mRNA는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뭐 브레인셀이면 브레인셀, 머슬이면 그러니까 신경세포면 신경세포, 지방세포면 지방세포 각각의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비록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는 동일하더라도 DNA는 붕어빵 틀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붕어빵 틀을 다 쓰는 건 아니란 뜻이죠. 세포에 따라서 아 나는 요거 요거 요 붕어빵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붕어빵 틀을 활용해서 그 RNA들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mRNA를 잘 조절을 해야만 적절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신경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를 막 활성화시켜서 RNA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절이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가장 아마도 요거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붕어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붕어빵 A, 붕어빵 B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보면은 여기 mRNA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아 나는 이 붕어빵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만들어내면 안 돼. 그러면은 이 과정은 억제를 적극적으로 억제를 해서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RNA도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도 3만 개 유전자를 열심히 지금 RNA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그 RNA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당장 생기시는 거죠. 이 과정을 아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생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으신 모두 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딱 단 하나의 물론 이제 그 단 하나는 두 개의 정자와 난자가 융합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세포가 시작을 해서 이 세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분열을 해야죠. 분열을 해야지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넷을 만들고 넷이 여덟을 열여섯을 이렇게 해서 쭉 분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조개의 세포를 이루어서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분열만 막 계속하면 크게 문제가 돼요. 우리 그냥 몸이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세포 덩어리겠죠. 그 우리 예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물컹물컹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고 뼈대도 가지고 근육 신경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분열된 세포들이 세포 분화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분화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로부터 어떤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가 아주 정밀하게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나아서 성장하고 또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서 그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반을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과정이 전부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RNA가 언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들이 일정한 순서를 따라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이가 되면 사춘기가 오고 중2병을 앓고 또 좀 지나면 이제 어른이 돼서 잘 살다가 애도 낳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고 어느 나이가 되면 이 과정들이 이제 전부 우리 유전자들이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면 많은 질환이 일어나죠 사람의 경우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생물학자로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모델 생물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초파리가 굉장히 이제 실험에 많이 쓰여요. 초파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나나 드시다가 혹은 포도 드시다가 이렇게 놔두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조그만 파리 있잖아요. 그게 초파리인데 워낙 개체수가 빨리 번식을 하고 사이즈도 작고 또 이제 기르기도 편하기 때문에 유전학의 재료로 아주 인기가 좋은 동물입니다. 자, 이 초파리는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정교한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 3D 프린터가 이런 게 아직은 성능이 당연히 안 되죠. 자, 이 일종의 자연의 3D 프린터인데요. 이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그 유전자들을 제대로 발현을 정밀하게 발현을 해야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지만 그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RNA들이 정밀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이 구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자를 좀 조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부위에다가 이 세포에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RNA를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다리가 생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얼굴에 다리가 실제로 생긴 초파리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사실은 3부로 지금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유전자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메신저 R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부로 가면서 그 조절 작용을 하는데 특화된 RNA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RNA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